아니하고 강호 땡겨. 예? 아니 웃기네. 아, 네.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이랍니다. 예,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증강해 가고 예, 너무 반갑습니다. 예. 우리 그 저 영철이가 빨리 예예. 저 장가를 가가지고 그지? 예. 빨리 그 저 엄마한테 그 이제 손녀 이렇게 빨리 선물 다고 해야 될 긴데. 중심도 났어. 예. 중심. 그래 준비하려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는데. 안 되는 거네요. 예. 아니, 너무 참 사투리 많이 쓰시네. 사투리 형님 쌍둥이 때문에 사투리 많이 쓰지. 예. 지금 중심에서 소리야. 예, 어머니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예. 아이고, 아이고, 뭐 참 어머니 말 어머니 말투에서 바다가 보이네 바다. 아, 예, 그렇죠. 예, 거기 계신 분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. 아, 준하 씨가 먼저 그러면 승기비였고. 그럴게요. 부탁드릴게요. 예. 야, 이건 진짜 미역반 물반이다. 이제 성게 투하만 하면 돼요. 자체에서도 또 이게 국물 나오거든요. 나오지, 나오지. 끓기만 하면 돼요. 자,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했는데 네. 오, 다 했나봐, 다 했나봐. 양이 이거밖에 없었어. 전화실로 일로 네. 이쪽으로 있어. 요거 진짜 성게를 무지하게 많이 넣고 와.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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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봐, 냄새 봐. 와, 성게 봐, 성게.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끓였다. 네. 아, 냄새 봐. 그래. 정준하 씨가 사실 정성을 들인 승리였고 오늘 주인공 이제 미역국 영철이 그 저 집에서 가져온 미역이니까 가지고 네 괜찮은 맛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인공 과연 엄마의 그 집에서 먹다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. 엄마가 느껴집니까? 엄마가 느껴져요. 아, 엄마의 미역 냄새가 있어요. 엄마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. 네, 비슷한 것 같아요. 거의 그냥 엄마 미역국이라고 해도 믿고 그냥 먹을 정도로. 아, 뿌듯하네. 아, 진짜 농담하고 잘 끓이시는데요? 들어오셨다. 제가 드릴까요? 국물 좀 먹어, 국물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자기가 여기 있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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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그럼. 야, 근데 너 생긴 웃긴다. 너 마이크 딱 차고 있으면서 뭘, 유행을 믿는지. 마이크 차고 있으면서 알았지. 여기 프로야. 이 앞에서 생민이 프로야. 그럼 앉아도 돼요? 여기요. 생민이는 언제부터 둘이 친해진 거야? 직속 선배잖아. K본부 직속 선배. 형 10기구나. 걔 기수 선배구나. 그거 진짜 된장볶음인데. 아 이거요? 그런데더라. 그 밥도둑이 오늘 밥도둑으로 쓰인대거든. 그거 잘하네. 형님이 드실 줄 아시나요? 이 귀한 건 어디 갔어? 이거 드시면 맛으로 내가 이게 배고프셨나 봐요. 앉자마자 밥 두 숟갈 남았어요. 거기도. 시원하게 됩니다. 이렇게 네. 좀 볶아서 하면은 국물 아주 아니 이거 너무 좀 흘렀대. 하나 둘 짜라잔 짜잔.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? 아유 우리 아들. 어미가 힘들게 모은 유산을 너희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.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뭔 짓이냐? 오지 말라고! 와, 말아 이거 너무 좀 흘렀대. 하나, 둘, 짜라잔, 짜잔! 야, 이거는. 자. 맞네, 아빠. 야, 아까 가리비도 먹었어. 오빠, 홍합찍어 여기다 찍어볼게. 야, 그러니까. 그래. 그 소스 어딨지? 소스. 소스. 그 소스 찍어 먹어라, 그래. 야, 국물 아주 없는데, 근데 진짜 아니. 아니. 이 너도, 아이, 너도.